자, 현 시각이 11시입니다. 아, 다른 때보다 조금 늦어졌죠? 제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느라고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 여기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녁 6시 반에 특집 방송을 한 것이 있었죠. 일단 이번 달은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숨 고르기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내용들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이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단어 중에서 4월의 발의 방향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아주 가성비가 높은 매매 노하우입니다. 진짜 알아두면 정말 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맨 끝에 이렇게 더블 차트. 저희 회원님들은요, 맨 끝에다 이렇게 더블 차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8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 방송할 때죠. 미국에 방송할 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던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시던지 아니면 뭐 인버스를 사시던지 그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죠? 근데 얘, 그냥 얘만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고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때가 많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더블 차트 하나 씌워볼게요. 자, 어때요? 얘가 이렇게 월초 아래. 발이 월초 아래일 때 이게 발의 방향 아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어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발의 방향 아래였잖아요. 여기 발의 방향은 여기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건 진짜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발행 같아서 한 10년 정도 제가 몸이 따르는 한 10년 정도만 더 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또 그렇게 왜냐면 뭐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의 방향이 아래일 때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의 방향이 아래일 때 이렇게 오는 게 무부터 훅 떨어졌죠. 근데 이미 코스닥 어제 맛이 갔어요. 어제 이미 얘는 이거 뭐 장대 음목을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발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발의 방향이 아는데 장대 음목은 뭐 여기 보세요. 장대 음목은 내려갔다 올라가도 때려야 됩니다. 이거 장대 음목이죠? 이거 내려가죠 오늘은. 이거 올라가도 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얘 올라갈 때마다 매달 때려야 됩니다. 요번 달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배경은 어디예요? 역시 미국이에요. 제가 맨날 미국 그러는 게 이 미국이 보세요. 얘가 월간 단위 이렇게 음봉의 영역권 때 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얘 지금 음봉의 영역권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빠진 이유가 얘가 음봉의 영역권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여기 매월 제가 왜 발의 방향을 강조하는지 너무 편안한 기법 아닙니까? 가슴 높은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배팅을 쏘더라도 조금만 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게 내려간 데서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보세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저희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려드린 것들이 있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요 영역 얘가 음봉을 이렇게 음포선이라고 그러죠. 요 영역 위에서 플러스 줄 때마다 나눠서 매도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있었고요. 또 제일 여러 개 많이 말씀드린 것이 LABU죠.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입니다. 장대 음봉 여기 매도잖아요. 이 영역. 또 뭐가 있었나요?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저희가 얘 여기 그냥 못 갑니다. 얘가 짱대목을 주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짱대목을 준다면은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 얘 또 내려가다가 부유음이니까 이건 매도입니다. 아,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내려갔어요? 물론 얘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조준받다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법은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음포선을 때리거나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 반면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목군단들 뭐 마이크로 테크놀리 같은 거 보시면 조정을 받아도 견조하죠. 그죠? 얘들은 왜냐면 보세요. 얘들은 이렇게 발의 방향 위를 향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알면 좋은데 특히 전체 종합주가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종합주가에서 얘가 이렇게 음봉을 때릴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음봉을 때릴 때가 바로 그 부분이니까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위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상위. 아무리 우리가 올라가려고 발버둥쳐도요.
미국이 상해 개념에서 걸려버리면 일단 그 달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얘는 올라갈 때마다 조심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월이 바뀌었던 항상 방심만 만든다. 국내 시장도 보시죠. 국내 시장도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다 두드맞는 종목은 다 그러한 종목군들이에요. 보세요. 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렇지만 얘가 한번 위에서부터 내리치니까 또 겁나게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여러분께 추천드렸지만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제약바이오 또 잔뜩 물리게 됩니다. 또 알티오전 같은 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입니까? 20 최고가가 22만 원대에서 이 꼭지에서 분명히 사시면 계시다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야. 이게 16만 원대 그냥 내리 꽂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월간 단위에 지금 하락률이 얼마입니까? 16%나 빠지고 있습니다. 남이 설거지 해준 거죠. 계속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하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거 왕창 다 당하버린 거죠. 근데 얘를 매도 시점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하나 양봉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거 음표선이거든요. 이건 그럼 이제 매도거든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도 엔비디아 그럴 때도 매도고 비트코인도 아무리 그래도 매도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여기 시각적으로 와닿는 것은 아까 미국 증시에서 보셨지만 미국 증시에서 보셨지만 LABU 이게 그냥 내리꽂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아느냐 모르냐의 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항상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음포선의 위력, 음포선의 매도의 위력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다가오면서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어제 강했던 여기도 40포인트나 빠졌는데 40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1.45%인데 얘는 15포인트 빠지는 건 얘가 얼마나 빠질까 안 와닿죠. 이게 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죠? 제약바이오 종목고 때문에 또 2차전지 섹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바로 테슬라요. 테슬라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엔비디아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테슬라 왜 이렇게 뒤지게 빠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웃기는 겁니다. 항상 내가 예측과 대응의 전략 보고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달에 어떠세요? 이게 여기 월초의 장대음봉 아닙니까? 여기 음포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음포선이잖아요. 매도. 그 다음에 얘가 월초 아래. 매도. 얘가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올라갈 때 이거는 물수입이기 때문에 매도입니다. 이건. 이거 테슬라. 여긴 장대음봉. 요번에도 이거 밑창으로 내려가죠. 한마디로 마트니가 갔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애플도 그렇습니다. 애플. 애플도 한번 보세요. 애플. 얘도 지난달에 월 음봉이었죠. 요번 달 월 음봉이죠.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넘버링을 해서 배우거든요. 넘버링이요. 자, 이거 저희 넘버링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희 회원님들은 진짜 다 아시는 분들이 아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합니다. 얘가 60이 하나, 둘, 쌍봉. 번호 몇 번일까요? 이거 번호 2번이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20이 이렇게 여기엔 자로 꺾어집니다. 이거 번호 몇 번일까요? 1번이요. 그럼 2 플러스 1번. 얘는 뭐냐면 이건 4대 급락추 패턴입니다. 아, 참 여러분 요거 여러분 중에서도 이거 가입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 요번에 200명이 기본 목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자로 드디어 얘가 200명 돌파는 이미 첫날 해버렸고요. 29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음포선일 때 내가 왜 매도를 때려야 되고 각도. 그래도 아까처럼 4대 급락출 때 왜 매도를 때려야 되고 테슬라는 손대면 왜 안 되는 거고 매월 월이 바뀌면 발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냥 물리는 거 계속 물리는 거고요. 계속 또 제약바이오 전문가들도 그러고요. 계속 제약바이오 물던 사람들은 계속 제약바이오 밀어제끼입니다. 바닥에서 산 사람은 먹겠지만 꼭지에서 산 사람은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완급을 내가 조절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안 해요. 공부 안 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하니 그렇게 계속 당하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종합의 흐름입니다. 종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건요. 더군다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오면요. 2 years, 2년 정도 있어야 돌아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가장 자부심 있는 건 물론 베스트 파트너 좋고요. 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1월달, 3월달까지 분기 베스트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자부심 느끼는 거는 물론 이건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자부심 느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에 1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 강의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리워드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리워드. 여기 강의를 들으시면 여기 이 중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50만 원이 그냥 여러분 저기 통장에서 나와도요. 그렇다고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20만 원은 여기 와운에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실력이 있으셔서 내가 좀 더 공부하겠다. 내가 좀 더 전문가로 해보겠다 했을 때 이 종가방 가입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여기다 20만 원 쓰셔도 되고요. 또 와우파. 와우파는 뭐냐면은 뭐 양매수라든지 옵션 배우실 때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손님 저는 선물 옵션 이런 거 오는 것처럼 내가 땐 저희 회원들은 매도로 먹고 있을 거거든요.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50만 원 상당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을 보면 여기는 50만 원인데 85만 원 상당의 이걸 드립니다. 뭐 이게 아니어도 진짜 이 33가지 패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490-4408 이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선물 옵션 얘기했잖아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매도라고 써 있죠? 빼박이 전에 빼박. 이건 매도나라고 써 있잖아요. 엄청 간단해요. 인덱스 I. 얘가 파랑이잖아요. 이거. 파랑. 이건 내, 이건 엉덩이가 쳐서 올라가니까 이거 매도죠? 이건 매도. 매도. 매도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남발이 매기는 게 똑같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60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거꾸로 이거 엠파동 실평이고요. 이거 3번이고요. 이건 성공량 매도고요. 이거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 이 올라가다 꺾어지죠. 이거 중방이에요. 6번 매도요. 이건 3번 매도요. 여기도 똑같이 6번이네요.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깨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깨지는가. 더군다나 지금은 월초기 때문에 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만 이렇게 음모를 때릴 때는 이건 제가 알테전 갖고 설명할게요. 알테전 갖고 제가 수없이 예를 들었던 거니까 얘가 이렇게 양봉이면 이렇게 빨강이면 월 중에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얘가 이렇게 파랑이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리시는 게 이게 유리한 겁니다. 이건 내려갈 때마다 매수고요. 이건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해서 내가 물량을 줄여주는 게 편합니다. 대지에는 매수, 그럼 매수 언제 하느냐? 이게 캔들이 마감됐을 때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되도록 여러분들이 매매를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빵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 해서 전체 장이 끝났냐? 장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장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부 종목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군들이 하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엔캔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월량이잖아요. 보시면. 이것도 내려갈 때마다 맺습니다. 이거 내가 올라갈 때 쫓아서려면 이게 번개 차트 갖고 녹토일 때 쫓아가서 사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이 내려갈 때 많았을 때 얘가 사신다 그러면 분할해서 사셔야 됩니다. 분할해서. 내가 얘가 어디서 바닥인지 모르는데 계속 얘를 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뭐 삼성전자 보고 얘들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얘들은 끝난 거 아닙니다. 다만 내려갈 때는 분할로 내려갈 때 분할로 내려갈 때 분할로 배팅을 쏘는 겁니다. 나눠서 얘들 다 뭐 재룡전기도 뭐든 여기 뭐 현대일렉트리도 이런 것들 다 좋은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3% 이내에 있을 때는 어제의 명단 활날의 명단 수요일날 명단을 보고 보셔갖고요. 이런 것들은 분할로 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제약 뭡니까 화장품 같은 종목군들도 이렇게 보시면 월초 양봉. 아까 제약주처럼 월초 음봉을 쏘시는 게 아니라 월초 양봉에 있는 종목군들을 조정받을 때 여기 이렇게 음봉 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초 양봉에 있는 종목을 조정받을 때 쏘신다라고 보시면서 이들 종목군단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이번 달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여기에는 얘가 음봉 조짐 있으니까 배팅을 무리하게 쏘지 마시고 만약에 배팅을 쏘시더라도 배통은 조금 쏘셔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연속극 듯이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 내가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있네요. 4월 발의 방향 체크. 말 안 듣잖아요. 그냥 갖다 무조건 갖다 질러대면 먹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프로 매니저들이 프로 펀드 매니저 이런 얘기예요.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제가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은 특히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따뜻한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게 따뜻한 거. 그러니까 계속 뭘 사도 뭐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계속 갔다가 쏘는 겁니다. 아니 소화를 하고 나갈 거 나가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쉴 줄을 모릅니다. 연중무휴형 3대 속성이 있습니다. 연중무휴 쉬지도 않고 계속 갖다 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동매명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 뒀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지난 2021년도 주가 꼭침선을 갈 때 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 이상한 댓글 다신 분 많이 계셨잖아요. 중보다 나쁘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대폭 나갔잖아요. 그죠? 무려 18개월 동안 대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 자기 귀에 간지러워 아주 좋아하는 것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입에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귀에 달콤한 건 개자 해롭다. 말 안 들어옵니다. 왜? 아는 게 없잖아요. 간장종지죽이잖아요. 내가 간장종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키워보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간장종지에 그걸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뭐 구동 올라가다 이거 내린 거 뭐 조금 내리는데 요새 당황하잖아요. 사람들. 큰일 났다고 당황하잖아요. 지금.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알고 보는 게 내 돈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본 좋은 곳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디 속합니까? 다 속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그냥 차라리 일정한 뭡니까? 수주 주고요. 차라리 펀드 하십시오. 펀드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장 내려와도요. 어차피 어딘가 시장은 다시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봐야 되는데, 이건 이 시간에 보기가, 이건 왜냐면 제가 되돌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9분, 8분, 요건 10분 넘었네요, 10분. 이건 대충 10분 내외에 하려고 하는데 벌써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마치 오늘 생방송이네요. 생방송 저녁에 7시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달 발의 방향 아직까지 밑에 향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매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음봉일 때는 올라갈 때마다 줄여야 되고요. 양봉일 때는 내려갈 때마다 사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항상 저희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만 얘는 내려가 이번 달은 조심을 하지만 얘가 내려가도 끝난 건 아니니까 또 너무 또 비관적으로 또 흐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번 달에 좀 조심합니다. 구독과 알람 해놓고 공부하십시오.